Dear Times. 화려한 일곱 가지 톤의 기타리스트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박창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 한 분 모시고 같이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전설의 기타리스트 박창훈님 모시고 오늘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그 아까 처음에 딱 인사를 드렸었을 때 뭔가 되게 저는 사실 너무 좋아하던 기타리스트라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리뷰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아 선글라스를 안 끼면 잘 못 알아보시네요. 선글라스를 딱 착용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던 네, 그 기타리스트 박창근의 이미지로 바로 딱 바뀌시고 네 이렇게 같이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오랫동안 팬심을 갖고 있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일렉기타를 고1 때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고1 때 김경호 40 나오고 고2 때 김경호 5집이 나왔어요. 아하. 근데 제가 그 앨범을 진짜 테이프로 사갖고 늘어날 때까지 들었는데 거기 기타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라 그때 제가 외국에서 해온 거 네, 그때까지 들었던 알고 있던 그 기타랑 완전히 뭔가 차원이 다른 기타들이 막 나와서 제가 4집의 락앤롤이랑 그 오집에 그 또 엄청 하여튼 그런 막 락킹한 그런 엄청 센 노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타 솔로를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으면서 이 도대체 누가 한 거지?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기타리스트 박창훈님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정말 많이 찾아들었었거든요. 예전에 그 대임 기타로 로너 하신 것도 있고요. 예전에 더러너 치신 거 있고 그리고 스윙 기타 오래 치셨고 파비 언더슨 하신 것도 있고 제가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팬심이 굉장히 저 아직도 집에 저기 박창근 피크 있습니다. GONSON 피크 있죠. 그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팬심을 자랑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분인지 저희가 양력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현재는 이승철과 황제 밴드의 리더 기타리스트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이시고요. 그 사실 제일 좀 잘 알려져 있는 경력으로는 김경호 밴드 네, 레코딩 및 네, 라이브 녹음 세션 하셨었죠. 3, 4, 5, 6, 7, 8집까지 네, 하시고 뭐 라이브도 워낙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실 기타 그 밴드 하는 친구들이 그 김경호 밴드 동영상 찾아보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감탄하고 롤모델로 많이 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김현식 추모 앨범 사랑 편곡 기타 세션 하셨고요. 이수영, 박강성, 이선희, 최재훈 라이브 세션 B7 휘성, 박진영 미국 투어 참여하셨고 딩기타, 스윙기타, 티렉스, 뮤스텍, 아텍, TC 엘렉트로닉, 무어 오디오, 엠도셔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2002년 솔로 연주 앨범 발표하시고 2008년, 2012년에 개인 앨범 발표하시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정말 국내 탑 굴지의 전설의 기타리스트 박창곤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아 이거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무슨 비행기를 너무 태워주셔가지고 아유 이거 진짜. 거의 청문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경력을 쭉 알아봤는데 오늘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지금 무어 오디오의 엔도서로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무어 오디오의 이번에 새로 나온 거의 뭐 플래그십 멀티 이펙터라고 할 수 있겠죠. GE300입니다. GE300의 이 멀티 이펙터를 실제로 꽤 오래 사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프리셋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 G300의 개괄적인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창고님께서 만드신 프리셋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 연주도 들어보고 거기다 완전 꿀팁 강의까지 예. 아주 실속 넘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에 이 기본적인 그 사운드 세팅과 그 톤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G300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톤 캡처 기능에 대해서 저희 두 번째 시간에 같이 알아보고 톤을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시간에는 저희가 이 GE300의 개괄적인 부분과 그리고 프리셋 모니터 그리고 톤 만들기 진행을 해볼게요. 2019 차세대 플래그십 멀티 이펙터 출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84만 9천 원의 가격에 나와 있는데 보통 뭐 렉형으로 나와 있는 이펙터들이 사실 싸봐야 전부 다 100만 원 뭐 그렇죠. 초중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페달 형태로 나와 있는 이 정도 100만 원 바로 아랫대 위치에 있는 이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전에 확실히 이 페달 보드형이랑 렉형이랑 뭔가 뭐 제 선입견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좀 그랬고 그게 좀 퀄리티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대세였는데 지금 사실 나와 있는 이 보드형 이펙터들이 워낙에 그냥 거의 뭐 렉급의 그런 네 뭐 프로세서들을
채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퀄리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냥 취향이나 편의성 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옵션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또 무어 오디오가 또 출사표를 던지고 또 그 100만 원 바로 밑에 멀티 이펙터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108개 앰프 모델링과 43개 캐비넷, 164개의 이펙터가 내장된 모델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워낙에 톤 캡처 기능이 좀 잘 나왔다 보니까 톤 캡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캠퍼잖아요. 캠퍼. 네, 캠퍼가 뭐 사실 그 앰프 모델링이랑 톤 캡처에 있어서는 거의 최초로 혁신을 일으켰던 기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게 뭐 거의 약간 캠퍼 저격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유튜브 등지에서 톤캡처 기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핫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톤캡처가 되는 캠퍼가 아무리 지금 싸게 구입해봐야 아직도 200만원대 중반이에요. 야, 그렇죠. 중고가도 200m로 떨어지 좀 사용감이 있는 것들이 100만원대 후반 막 이 정도인데 아. 사실 지금 80만원대에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면 사실은 정말 눈을 돌려볼 만한 게 아니고 네. 눈을 돌려야 하거든요. 네. 거의 약간 그래서 톤캡처 기능이 사실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또 실제로 사실 창고님도 톤캡처 기능을 실제로 안 써봤다고 하시니까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정말 되게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거 괜찮다 아니다를 얘기해 주기 되게 최적의 조건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DSP 프로세서가 3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논리니어 앰플리파이어 모델 이렇게 되어 있네요. 108개 그리고 43개 임펄스 리스폰스 스피커 캐비넷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리포닉 신스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기타 신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요게 아주 뭔가 사운드가 재밌습니다. 네, 활용하기 좋은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풀컬러 디스플레이가 5인치가 들어가 있고 256개의 프리셋이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아웃을 제공하고 있고 익스프레션 페달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얼마 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그 헤드러쉬 긱보드 했었잖아요. 네. 헤드러쉬는 그 기본 큰 형태에는 이게 달려 있는데 그건 가격대가 100만 원 초중반으로 넘어가고 긱보드는 이게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네, 익스프레션 달려 있어요. 페달을 사실 따로 돼. 구매를 하면은 요거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요게 사실 요즘 익스프레션 페달 굉장히 귀여워요. 그냥 앙증맞은 사이즈인데 어쨌든 지금 이 가격에 익스프레션 페달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DSP가 3개가 달려 있는데 네, 아날로그 디바이스 샤크 여기 4세대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연산이나 여러분들이 요거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뭐 다양하게 정말 많은 양의 이펙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네, 좋은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요만한 거에도 16개씩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톤캡처와 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에디터가 있어서 PC에서 구동을 시키실 수 있는데 사실 뭐 제가 멀티 쓰시는 분들 많이 봐도 PC에다 연결해갖고 그렇게까지 편집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 본 적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애초에 블루투스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여기서만 조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데 네. 여기서 거의 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뭐 컴퓨터까지 굳이 안 들어가셔도 뭐 충분히 기능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무게는 3kg입니다. DC 9V에 4만페어 네, 파워 서플라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멀티 이펙터 치고는 플래그십 치고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고 이렇게 얇아요. 이렇게 네. 두툼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 동봉되어 있는 이제 G300 퀵스타트 가이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다양하게 노브 구성과 기능들을 설명해 준 네. 퀵스타트 가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지 연결도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최초 세팅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멀티 이펙터가 요새는 뭐 여러분들 여러 개 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능이 사실 디테일하게 사소하게 다른 거지 결국은 기본적인 그런 방법은 거의 똑같다고 똑같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21A US 디럭스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프리셋을 쭉 훑으면서 기본 팩토리 프리셋 좀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만드신 네. 네, 커스텀 프리셋 네. 들어볼 건데 0에서부터 20뱅크까지 이제 ABCD 이렇게 있는 그 프리셋들이 1에서부터 20까지는 캐비넷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고요. 네, 그리고 있고요. 똑같은 거에서 이제 21에서부터 40까지는 캐비넷이 설정이 안 돼 있는 네. 똑같은 모델들이 두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인풋에다 꽂아놨거든요. 마샬 인풋에다 꽂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셔갖고 사실 이거를 쓰시는데
이거를 보통 PC에다가 직접 하드 레코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집에 뭐 앰프 뭐 적당한 거 있으면 인풋에다 꽂아놓고 쓰실 건데 그렇죠. 대부분 인풋에 넣고 쓰실 경우가 많긴 한데 실제로 얘를 이제 프리앰프로 봤을 때는 네. 리턴에다 꽂아가지고 얘를 프리로 저기서 파워만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셋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일단 인풋에다 그냥 푹 꽂았을 때 사운드 한 번만 들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내 뒤쪽 리턴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프리앰프로 모니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풋에다 꽂은 상태로 클린에서 디스트까지 몇 개만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 네. 드디어 이제 시연을 듣게 되나 저희가? 아, 네. 아 기대됩니다. 네 클린에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US 디럭스라는 사운드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리볼브인가 보다. 네 전설의 기타리스트 네. 박창곤님 연주를 듣고 계십니다. 자 UK 복스. 복스. 오 이게 파워 스택 US 파워 스택. 오 강력합니다. 자 여기 마스터 여기서 기대해 주시고요. 아우 이렇게 양질의 저희가 좋은 모니터를 할 수 있게 되다니 좀 너무 좋네요. 자 이번엔 브리티시 800 800입니다. 펑키 리듬이래. 자. 자 이렇게 저희가 인풋에다 꽂은 사운드 들어봤으니까요 잠시만 저희가 설치 바꾸고 올게요. 이번엔 리턴으로 갑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인풋으로 들으신 사운드고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냥 쭉 리턴으로만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다시 한번 US 디럭스부터 들어볼게요. 뭔가 좀 네 좀 더 깨끗하네. 사운드가 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박스 이렇게 박스 800 쭉 가볼게요. 한 25쯤까지 어쿠스틱이 있어요? 어쿠스틱이 있어요? 아 좋네요 이거 되게 네. 발라드 클린 아 요런 것들이 좀 활용도가 높죠. 네, 여러분들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해놓으셨을 때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그 앞부분에 이제 패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뱅크 셀렉터가 있고요 네. 이 다음에 컨트롤 1,2,3,4에 뭐가 연동될지 자기가 직접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 컨트롤에 뭐가 연동되는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은 네 이렇게 온이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디스토션 오버드라이브를 연동시켜 놓고 여기는 FX를 연동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연동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저희가 톤 메이킹 할 때 네,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여기 보면 신스, 컴프, 와우 막 이렇게 주요 이펙터들이 밑에 쫙 써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여기서 불이 뚝 들어와요. 네, 앰프 그냥 꺼버리시고 앰프 키시고 뭐 네. 캐빈에 또 키거나 끄거나 하고 자 뭐 EQ 켜고 끄고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이쪽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디스플레이 그러면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 발라드 클린 상태에서 리버브를 빼고 리버브 딜레이를 빼고 들어볼게요. 네. 그 바로 빠지네요 그냥. 요런 사운드죠. 네 이 사운드에서 이제 리버브를 리버브가 지금 스프링 리버브로 되어 있잖아요. 좀 홀 리버브 네 홀 리버브에서 이쪽에서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세팅 값을 여기서 직접 만지실 수가 있어요. 누르면 되죠 그걸? 네 그래서 이쪽에 프리 딜레이를 올려주고요. 다음에 믹스량 자체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또 아래 보시면 밑에 또 있습니다. 네. 아웃풋 모드 스테레오 뭐 아웃풋 퀄리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리버브를 크게 네.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도 이쪽에서 직접 만져주실 수가 있고요. 딜레이 좀 아날로그 딜레이로 되어 있네요. 피드백과 믹스량을 올려주시면은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톤 세팅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시 디스플레이로 돌아가서 다음 걸로 갑니다. 야, 크런치 리듬? 크런치 리듬?
골드리드 남은 사운드 들어볼까요? 골드리드 네, 골드리드 뭘까요? 그러게요, 금색 나는 걸까요? 네, 금빛 나는 리드. 멋지다. 저는 네, 고등학교 때 제 우상입니다. 저의 기타 영웅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여기 쭉 프리셋이 이런 식으로 쭉 배열이 되어 있고요. 직접 만드신 자, 아주 앙증맞은 네, 별명 고니. 고니 800. 고니 800에서부터 저희가 네, 고니 800에서부터 이제 제 고니와 이제 JCM 800을 붙여가지고 네, 이제 합치고 또 고니 메사 네, 그렇죠. 네. 고니 디럭스, 네. 고니 펑크, 고니 마크 5 네, 네. 이렇게까지 다섯 가지 톤으로 한번 모니터를 해보는 시간을 예, 네. 하겠습니다. 네. 마샬, 네. 메사 무기, 네. 팬더, 약간 그런 걸 좀 흉내내봤어요. 좀 대표적인 톤들을 메이킹을 그러니까, 하셨거든요. 예, 항상 제가 톤을 잡을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네. 상상 속으로 잡는 것보다는 예전에 제가 아날로그 썼던 그 아, 사운드를 아, 예전 최대한 재현하려는 그런 그렇구나. 생각으로 이렇게 네. 접근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걸 멀티를 잡을 때 중요한 게 경험으로도 자기가 돈이 없으면 사지를 못하더라도 하더라도 빌려서라도 꼭 그 원음을 들어, 들어봐야 돼요. 네. 빌려서라도 예, 예. 네. 예, 오디오를 들 때도 MP3보다는 LP로 음악을 듣는 것과 네.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오리지널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그쵸, 예, 그걸 예, 찾아갈 수가 예,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음식으로 따지면 원 식자재 그 맛을 알아야지 뭐 그거를 조리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 걸 아,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멀티를 쓰더라도 그 원래 게 뭔지 알아야지 그걸 따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 해주셨어요. 예. 집에서 조미료로 맛을 내더라도 좋은 예. 거 일단 먹어보고 예. 만들어라. 그래서 톤을 이렇게 잡으면서도 내가 이제 그 톤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플레이할 때도 네. 마샬을 많이 사용하는 그 기타리스트 듣고를 많이 또 듣고 예 그러면서 잡아놓고도 그런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 JCM 800이면 네. 뭐 마이클 첸코의 뭐 이러면서 네. 그거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쵸. 아 이쯤 됐나? 뭐. 막 이러면서 이제 JCM 800 많이 쓰는 기타리스트. 저 그 앰프의 이 톤에는 이런 기타리스트의 이런 연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오리지널리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네, 생각하시면 거기서 이제 좀 시작을 해야지 뭔가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서 새로운 게 나오지. 네. 돌아서 가는 것보다는 출발 지점을 어디서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갑자기 예. 이렇게 명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오늘 버즙이 야 이거 꿀이네요 오늘. 예. 자 고니 800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모니터를 해봤어요. 예. 네 다음번에는 고니 메사인데 메사로는 이제 어떤 거를 들어보면 될까요? 메탈리카? 역시 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메탈리카를 싱글로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소리는 비슷한. 야. 대충 이런 게 좀 어울리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심지어 싱싱싱인데. 싱싱싱인데. 우리 그냥 이거 들은 김에 그냥 험버커 한번 이쯤에서 한번 바꿔볼까요? 예. 네. 볼륨 페달 좀 한번 밟아주실래요? 예. 네. 아, 예. 007. 네, 험버커인데 앵거스 형이 여기 지금 빨. 네. 예. 네. 이거 이거. 아, 지금 마스터 오브 엔터 샌드맨 들으셨어요. 네. 네. 자, 3번 고니 디럭스 나왔습니다. 고니 디럭스. 아, 이건 약간 펜다 그런 앰프를 좀 비슷하게 해본 거네요. 네. 저는 펜다를 써도 완전 클린을 잘 안 쓰고 아, 네. 약간 뭔가 클랭크업한 그런 잡아놓으신 사운드가 기본적으로 엄청 진하고 뭔가 네.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운드, 블루지한 사운드. 예, 펀치력이 있고요. 다음에 펑키 가겠습니다. 보니 펑. 오. 아, 컴프레서 딱 집어넣어서 갖고 했구나. 예, 약간 뭐 이거는 어떤 앰프를 좀 펜더 앰프에 이제 뭐 아, 그 컴프레서를 그 요즘에 뭐 그런 거 뭐 같은 음악을 네네, 네네, 음악에 쓸 수 있게 그런, 그런 걸 좀 싱글 노트나 약간 이런 플레이 하기 좋은 분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마크 5. 마크 5. 산타나다. 어, 엄청 진하게 톤을 메이킹 하시는군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톤들까지 쭉 모니터를 한번 해봤고요. 좀 나이를 먹으니까 진한 게 좋아지더라고요. 진한, 그렇죠. 잘 안 들려요. 공간계는 줄어들게 되고, 예. 맞아요. 그 톤은 강해지고, 톤은, 예, 톤은 좀 풍성해지고, 맞아요. 이런 미들이나 이런 대역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꾸 음식 얘기해서 그런데 뭐 젓갈 이런 거 좋아지고 막 나이 먹으면 약간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사운드가 대부분 보면은 젊었을 때 이제 US 쪽 사운드 좋아하셨던 분들도 자꾸 UK 쪽으로 뭔가 약간 톤이 그렇죠. 조금씩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프리셋, 팩토리 프리셋 다 살펴봤고요. 아니 뭐 신스 아까 좀 해놓은 게 좀 있었는데 아 여기 있구나. 로우 신스. 아 네, 로우 신스. 신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피치 시프터라는 건 없는데 네네. 그 신스를 가지고 뭐. 약간 옥타브. 멋있다. 야, 이렇게 신스까지 만지실 수가 있고요. 이 신스를 만질 때는 그냥 뭐 그게 어떤 톤이든 간에 그냥 아무 톤에서든지 간에 일단 신스가 작동을 한 여기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뭐 많아요. 뭐 그 아르페지터 같은 그런 효과도 나고 네네네. 뭐 막 스트링이나 네, 그래서 하몬드 올게 이렇게 뭐. 들어가면은 뭐 웨이브 폼에서부터 뭐 소우파라 뭐 다 정하실 수가 있어요. 스퀘어랑 트라이앵글이랑 예. 사인파 다 정하실 그렇죠. 수 있고 피치 어택 뭐 레벨 필터 그리고 뭐 또 웨이브폼 두 오실레이터 2번 정하실 수 여기 있고. 아마 플랫셋에 찾아보시면은 하몬드라는 계열이랬는데 그게 좀 약간 유사하거든요. 네. 그 기타로 하몬드 올겐 소리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 지금 패턴도 있고요. 예, 아르페지오. 아, 이 아르페지오 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군요. 예, 이런 그쵸, 식으로. 예. 아르페지에이터까지 다 이런 식으로 신스에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신스 조금 만지실 그 이제 개념은. 플러그인으로 다뤄보셨던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걸 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되겠네요. 주변에 이제 그 아날로그 건반 만지시는 분이 있으면 도움을 네네네. 받으면 훨씬 더 그러게요. 네. 좋은 치는 건 내가 칠 테니까 여기서 이거 좀 조작 좀 해줘 예, 이러면 예, 여기서 예, 괜찮은 톤을 만들어 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네 이런 그냥 기본 톤 사운드가 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앰프 들어가갖고 앰프에서 뭐 US 블루스 주니어에서부터 예. 뭐 다양한 앰프들이 이렇게 있네요. 몰라, 자 어떤 걸로 선택을 해볼까요? TCM 800은 좋습니까? 궁금하신 거 예. 네 하나. 궁금한 거 하나로 제가 그러면 예. 선택을 해보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비싼 게 뭔가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메뉴 중에 제일 비싼 거 비싼 게 뭐예요? 야, 와 진짜 많다. 아니, 아 이게 108개라 그랬지? 자 그러면 저는 108개요? 그냥 104개인가 108개인가 네. 자 108로 하려고 해도 어쿠스틱이네. 자 어쿠스틱 전에 직전 거 HT클럽 DS 이게 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105번까지 있다라는 걸 저희가 네, 확인하겠습니다. 오 약간 하이게인 네, 하이게인 앰프네요. 네. 여기서 캐비넷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짜리. 저희가 캐비넷을 리턴으로 해놔갖고 빼놓은 상태인데 그냥 뭐 한 번씩 들어만 볼게요. 자 마크 TV에 50504 들어가 있습니다. 캐비넷 끄면 이런 사운드 나고 들어가면은 이런 사운드 나고요. 예. 네. 네, 딜레이 해서 폴리버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렇게까지 저희가 앰프 캐비넷 리버브까지 해 가지고 지금 톤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은 뭐 이거를 공간계 같은 거 하나 걸 수 없을까? 공간계. 네. 네, 딜레이
딜레이 하나 더 걸죠. 딜레이나 뭐 그러니까 뭐 프렌저 네, 프렌저 같은 거. 아, 프렌저. 네. 프렌저도 모듈레이션 좋다. 계열로 한번 그럼 네. 들어가 볼게요. 네. 어, 다양하게 네, 있네요. 거기 뭐 네, 플랜저. 프렌저 같지 않고 해. 아,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네, 네, 네. 아, 이거 아 좋네요. 아, 네, 비브라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 놨는데 엉망이네요. 자,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봤고요. 여기서 컨트롤이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이 컨트롤을 1번을 그렇죠. 아, 이, 이 톤을 가지고 네.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게 뭘 원래 그 어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이 이런 게 이제 어, 톤이 만약에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그렇죠. 거의 약간 술 취해서 올라가는 스테어웨이 트랩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톤을 잘 잡아서 잘 잡아야 되는지 지금 저희는 그냥 뭐 아무거나 누르다 그냥 막 잡은 건데 예.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서 컨트롤 누르시면 컨트롤에다가 이제 무엇을 연동할지 정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예. 펑션 뭐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1번을 무슨 색깔로 할지 1번에다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펑션에서 온오프를 정합니다. 나는 무엇을 온오프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쵸. 이쪽에서 제, 저희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FXA를 이렇게 만든다.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방금 전에 이 술 취한 거를 여기서 네. 꺼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 네. 그러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발키타라고 하잖아요. 어, 발, 네. 발키타. 발로 다다다닥. 네. 네. 반을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제 뭐 오버드라이브를 연동을 시키고 이쪽에다가 리버브를 연동시키면 그렇죠. 그걸 바로바로 네. 바로 끌 수 있게. 딱, 딱.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셋을 뭐 저장을 하실 때도 이쪽에서 이제 뭐 하나 빼고 끄고 이런 것들을 아, 조작하기가 좀. 되게 귀찮으면 한 여러 개를 조작해야 된다 그러면 싹 끈 버전을 A에다 놓고 다 켜놓은 버전을 B에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아, 하나하나로 다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왜냐면 여기서 막 다다닥 밟기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실 때 그 프리셋들을 생각을 하셔서 배열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컨트롤부까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자, 톤메이킹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프리셋과 톤메이킹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저희가 첫 시간이 생각보다 우리 창고님의 멋진 연주를 듣느라 너무 길어진 관계로 네. 저희가 그 꿀팁 강의는 2부로 넘겨서 알겠습니다. 2부에서 톤 캡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진짜 피와 되고 살이 되는 기타리스트들이라면 프로도 봐라 네. EQ 특강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오늘 시연을 마지막으로 멋진 시연을 마지막으로 1부 마치고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 아,